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이 뭐 같아요? 세포입니다. 세포. 우리 인간의 몸은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피부도 뭐예요? 피부, 세포.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가 다 있습니다. 자, 간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요. 그것도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간세포, 뇌세포, 폐세포, 공파세포. 그러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포. 그래서 여러분이 유방암이다 그러면 정상적이든 건강하든 유방세포가 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세포의 변질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아주 문제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게? 세포를 변질시켜요. 그러면 세포의 변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 자, 여기 이제 이 세포의 구조가 있는데, 이 맨 주변에 있는 것을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에 이런 빨간 게 있는데,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러면 세포가 변질된다는 것은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서 뭐가 변질된다는 거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거는 하나도 변질이 안 돼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게 변질이 돼. 그건 왜 안 보이냐 하면 이게 뭐예요? 맨 한가운데 있는 거? 세포핵이라고 그래요. 이 세포핵 안에 있는 것이 변질이 돼요. 그 세포핵 안에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유전자라고 그래요. 세포핵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변해서 세포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건강하던 세포가 암세포라는 그런 완전히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세포의 변질인데 세포의 변질은 무엇의 변질 때문에 생긴다?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생긴다. 이 사실이 알려진 게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의사들은 의사들이나 뭐 의사 아닌 일반인들이나 생각하기를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유전자가 변한다는 말은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야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겼구나. 저도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예요. 의사지만은 의과대학에서 왜 질병이 생기냐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졸업을 했어요. 왜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나 생물학자들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질병이 왜 생기는 줄을 알 수가 없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병의 진짜 원인, 왜 이 암이라는 병이 왜 이렇게 생기는 줄을 설명을 못했다고. 네. 왜? 암이 뭐가 변해서 생기는 병인데?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병인데, 유전자는 변화, 안 변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으니 어떻게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뭐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모르는데 어떻게? 왜 당뇨병이 생겼냐? 유전자가 변해서 생겼어요. 왜 치매가 왔느냐? 유전자가 변해서 그래요. 근데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제가 의과대 댕길 때 내과 교과서가 한 3천 페이지 되었습니다. 이런 책이. 모든 질병 원인 딱 들어가면 원인은 모른다. 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지금 현재 항암 치료가 또는 방사선 치료가 또는 수술 치료가 암을 낫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원인을 해결 안 하니까 그래. 자, 암에 걸린 원인이 뭐 때문이에요? 유전자의 변질이야. 예. 네. 유전자가 정상에서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정상세포가, 무슨 세포로 변했어요? 비정상. 그래서 비정상으로 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변해요. 정상은 다 똑같죠. 근데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정상적이었던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변했냐에 따라서 병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해서 치매도 올 수 있고 당뇨도 올 수 있고, 예, 관절염도 올 수 있고 암도 걸릴 수 있고,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 관건이야. 요거를 몰랐잖아요. 자, 모르니까 여러분 치료한다, 병을 치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로 병을 치료한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진짜 치료예요? 원인을 캐내야 돼요. 그렇죠? 내 유전자가 옛날에는 정상이었어. 내 간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인데 그게 어떻게 변해가지고 간암세포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원인을 밝혀야지.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병은 낫게 되어 있어. 왜? 그 원인 때문에 병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없애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일단 비정상이 되면 다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예, 네,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원인을 제거해 주면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세포들이 도로 정상 세포로 돌아가는 현상을 뭐라 불러요? 그런 현상을
자연 치유 현상이라고 불러. 아시겠죠? 그래서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발병. 비정상적으로 변질이 되는데 여기서 뭐를 제거해버리니까? 원인을 제거해버리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 자연, 예, 네, 자연 치유가 되었다. 그런데 왜 자연 치유가 되냐? 원인을 제거하면 자연 치유가 되는데 자연 치유가 왜 되느냐? 여러분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서 들어본 일이 있을 텐데. 아. 자연 치유. 아,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다. 자연 치유력. 예. 네. 자, 자연 치유력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돌이킬 수 있다. 자, 자연 치유력. 자연 치유력. 이 자연 치유력이 필요해. 아시겠죠? 첫째, 원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자연 치유력이 필요해. 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다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이제 인간의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란 게 있다.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교수님?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가장 강조하는 의학이 어느 의학이에요? 그게 한방입니다. 한방은 그 자연 치유력을 뭐라 불러요? 기라고 부릅니다. 기나 뭐 힘이나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기가 있죠. 어떤 기가 많은 사람이 건강해요? 생기. 생기죠. 그렇죠.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하고 병이 들었더라도 생기가 넘치면 병이 자연치유가 돼버려. 예. 네. 아시겠죠? 그러고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병이 잘 걸려요? 예? 네? 예. 네. 힘 빠졌다. 그렇죠? 힘 빠졌다. 그 다음에 힘 빠졌다는 말을 기를 넣어서 하면 뭐가 돼요? 기가 많이 막힌 사람들. 기가 막혀 죽겠다. 그 죽겠다. 힘 빠져서 죽을 맛이다. 기가 막혀 죽겠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병 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는, 그렇죠? 이게 유전자는, 이 유전자는 정상 상태에 있는 유전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네, 자연 치유력이 필요하고 이 자연 치유력을 우리가
기라고 그러는데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이거를 뭐예요? 생기. 아. 그러니까 유전자와 생기는 같이 있어야 돼요. 예. 생기가 없어지면 유전자는 작동을 안 해요. 자, 여러분.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유전자 모형인데.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빛 같은 게 옵니다. 그렇죠?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생기예요. 유전자는, 유전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생기가 필요하다. 이 생기가 없으면 유전자는 작동을 못하고 그냥 꺼져버려요. 그래서 유전자가 다 완전히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기절해버려요. 자, 기절은 어느 때 합니까? 그 말은 어느 어떤 경우에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내 몸도 못 가노, 정신도 없어지고 쓰러져 버려. 기가 막힐 때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기가 막혀요? 예? 네? 예. 네. 자, 어떤 경우에 기가 막혀요? 충격을 받을 때, 뭐 아무 충격이나 다 받으면 쓰러져요? 나쁜 충격? 응? 좋은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 아! 오, 그래! 이야, 그렇구나! 내가 살 수 뭐예요? 있구나! 그러면 생기가 넘쳐요. 그러나 나쁜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 기가 막혀. 나쁜 충격 중에 제일 나쁜 충격이 어떤 충격이에요? 배신. 그렇죠. 배신다. 여러분 배신 당해 봤죠? 네, 저도 배신 당해 봤어. 자, 그러면 우리가 배신을 당했다, 속았다. 자, 속았다, 배신을 당했다, 라는 말은, 누가 나한테 어떻게, 나를 속인 거야. 속았다는 것은 나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기가 넘칠 때는, 네? 생기가 넘칠 때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요? 거짓말이 아니라 뭐요? 참말. 그렇지, 맞아, 맞다니까. 그렇죠? 그건 진실을 들었을 때는 힘이 나는 거예요. 아, 그게 그렇구나, 맞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요. 뭘 알아야 힘이에요? 아무거나 다 알면 힘 안 해요. 나쁜 건 아까도 나쁜 충격은, 그렇죠? 우리를 기절케 하고, 우리가 좋은 충격을 받았을 때는 생기가 넘치고,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고 할 때는, 뭐를 알 때 힘이 나? 좋은 걸 알았을 때, 진실. 예. 네. 그리고, 야, 그 너무너무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를 알았을 때도 생기가 넘치고, 그 다음에 또 뭘 알 때, 와, 그게 그렇게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야, 진, 선, 미. 예. 진,
선, 미를 알 때에는 생기가 넘쳐. 그러면 생기는 그 힘은 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진실 속에서 힘이 있고, 선 속에 힘이 있고, 아름다움 속에 힘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의 반대가 뭐예요? 더러워. 그래서 더러, 나 참 더러워. 뭐예요? 죽겠네.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알면 힘을 받고, 자연 치유력을 받고, 생기가 넘치고, 그래서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고, 더럽고, 더러워서 죽겠어. 그 다음에, 선. 너무너무 선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힘을 받죠. 그러나, 선의 반대는 뭐예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예. 그 다음에, 아, 너무너무 아름답다. 예. 힘 받죠. 진선미 속에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알면, 진실 대신에 거짓을 알면 기가 막혀요. 예. 고마움 대신에 뭐요? 억울하고, 예. 너무너무 악하구나. 야, 참 악하다.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예. 더러운 꼴 봤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르는 게 약이고,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진선미를 알아야 된다. 지금 현재, 네,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맨날 진선미 속에서 살 수는 없어. 왜?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뭐 텔레비만 켜면 기분 나쁜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 그러고 보니까, 아이, 속상해. 아이, 기분 나빠.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게 여러분에게는 참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특히 암 투병을 하시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거 하고는 일단, 예, 일단 담을 쌌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도록 그게 아주 아주 강력하게 노력하셔야 돼요. 예.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방법은 제가 차차로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유전자 꺼져버려요. 기가 막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연습. 왜냐? 여러분의 유전자는 이 기. 예. 그래서 이 비정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연 치유력이 필요하다. 그 자연 치유력의 그 본질은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다.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자연 치유력은 곧 생기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을 알았다. 선 아,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아름다워. 생기 넘쳐요. 넘쳐요. 그것이 자연 치유력이 바로 생기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거든. 여러분의 질병이 발생한 이유는
정상 유전자가 이렇게 비정상 상태로 변질되어 버린 이유는 이 자연 치유력, 이 생기가 너무 많이 어떻게 막혔다. 그래서 유전자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질병의 근본적인, 유전자의 변질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이 생기의 본질은 그러니까 결국은 힘인데 이 힘은 어디 속에 있다? 예, 진, 선, 미, 예, 긍정, 그렇죠? 예,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 너무너무 내가 많이 속았고, 정말 더러운 꼴을 많이 봤고, 억울하고, 감사란 건 느껴본 일도 없고, 그러면 수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살았을 때 유전자는 점점 힘을 받지 못해서 유전자 작동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의 변질이 와서 비정상적으로 변질돼서 발병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발병의 원인이 나타났다면 지금부터는 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생기다. 힘을 받는 것이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뉴스타트를 깨닫고 저도 의사로서 뉴스타트를 깨닫고 이렇게 보면 참 그 동양의학이라는 것이 기기라는 것을 논했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기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힘이다?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다. 이제 이게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러나 이 지금 현재 한방의 문제는 그 기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기가 어디 있는 거냐? 뭐냐? 그러면 이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다라는 것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연구를 제가 쭉 해봤더니 사실은 옛날에 예, 그 한방에 예, 그 아주 시초 그 황제 내경이라는 책이 있죠. 황제 내경.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그 태시천원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는 무엇이다? 진리의 영이다. 와,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영이라는 것을 정신으로 우리가 일단 그렇게 말하기로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다? 진리의 정신. 진리를 생각하면 힘을 받는다.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옛날에 그 중국에, 이 의학을 연구하는 분이 결국 기라는 것이 있는데, 기는 이 진리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기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랑해요? 기분 좋다. 우리 기분이란 말 얼마나 자주 써요. 그렇죠? 예. 네. 기분 짱이다. 기분이란 말은 아주 계속, 씁니다. 자. 그럼 기분. 한번. 기분이란 말이에요. 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구분된 기다. 기분이 어떻을 때까? 네. 좋을 때까? 나쁩니까? 기분은 여러 가지의 기분이 있다, 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에 우리에게 좋은 기도 있고, 나쁜 기도 있다, 라는 말이 기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공기. 이 우주 공간 안에 뭐가 있다? 기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공기 그러면 뭐 산소, 질소, 탄산가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후에, 이 공기란 말이 처음 출발했을 때는 탄소, 산소, 질소 이런 걸 모를 때예요. 그때 공기라는 말의 뜻은 뭐게? 이 공간은 텅 빈 공간이 아니고 그 공간 안에는 뭐가 채워져 있다? 기가 채워져 있다. 아, 참.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에는 여러 종류의 기가 있다. 기본. 그 다음에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참 재밌는 단어인데, 뭐예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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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는 뭐예요? 위는 어떤 바운더리, 이 테두리, 혹은 울타리, 이 지경. 예를 들어서, 뉴 스타트 센터는 분위기가 좋다. 그 말은, 뉴 스타트 센터 바깥으로 나오면 분위기가 별론데,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참 분위기가 좋다. 그렇게 우리가 느껴요, 느껴요. 느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는 무슨 글자게? 저게 안개입니다. 안개. 그러니까 기라는 것이 무엇처럼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존재한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기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뉴 스타트 센터에서 분위기가 제일 좋은 곳은 이 강당이다. 왜 그래요? 이 강당에서는 진선미가 차고 넘치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와, 맞아. 그렇죠? 그렇구나. 이제, 그럼 나도 희망 있네? 그런데 그 기를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아른아른 보일 듯 말 듯 한
것을 안개다. 그래서 기는 안개처럼 존재한다. 그런데 이 기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기는 항상 어떻게 돼? 움직여.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는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움직인다. 기운. 그렇죠. 기. 네. 기. 네, 기운. 기는 돌고 돌고 움직인다. 기는. 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 기는 기니까. 예. 네. 힘이니까. 예. 네. 예. 네. 움직여야지.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라는 몸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세포 안에도 공간이 있어. 그래서, 또 여러분의 몸 전체 안에, 예.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기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세포라는, 공간. 여러분의 몸이라는 공간. 여러분의 몸에도 그 분위기가 좋은 기운이 어떻게 돌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 안의 분위기, 여러분의 세포 안의 분위기, 왜? 유전자는 이 생기, 이 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 이 분위기, 몸의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 분위기가 안 좋더라. 그렇죠? 그 집에 가봐도 분위기가 별로고. 예. 네. 그 무슨 뜻이에요? 네, 그 집에 갔더니 분위기가 영 안 좋더라. 첫째, 그 집 가족들이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서로 미워하고, 네, 싸우고. 그러면 그게 금방 우리는 그거를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우리는 느껴 안 느껴. 아, 이게 분위기 안 좋아. 네. 여자들은 남편 딱 보면 분위기 알아야 하는데. 딱 알아. 이 수상해. 그렇죠? 그 왜 알까요? 그거는 공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알아요. 왜 알게? 네. 자,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변질된, 나쁘게 변질된 유전자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자, 회복시키려면 지금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이 안에, 내 세포 안에, 내 몸 안에 분위기를 어떻게? 진선미의 분위기로 채워야 돼요. 예. 네. 근데 여러분의 머리가 복잡해. 계속 미운 생각, 부정적인 나쁜 생각,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뭐 이런 아주 그런 생각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잡념이라고 합니다. 잡념. 이 잡념은 나를 즐겁게 하지 않아요. 나를 시달리게 해. 그래서 우리는 잡념에 시달린다. 이 잡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시달려.
왜 생기가 떨어져? 그렇죠? 왜? 잡념치고 뭐 좋은 잡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가능하면 이 진, 선, 미의 생각, 이 진, 선, 미를 다 섞으면 진 조금 붓고 선 조금 붓고 미 조금 부어서 섞으면 그게 뭐가 되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네. 사랑을 맛보면 그 속에 진실한 맛이 나고 선한 맛이 나고 아름다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자리를 잡으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저 앞에 진돗개 있죠. 이름이 사랑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반인지 성격도 사랑입니다. 얘는 진돗개가 좀 그렇거든요. 진돗개가 약간 까칠한 데가 있잖아. 그렇죠? 주인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하고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우리 사랑이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진돗개 치고 저런 거 처음 봤어. 뉴스타트 센터는 사랑 센터인데 개도 사랑의 개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이 전혀 그 얘는 다 여러분에게 다 양보해요. 얘는 어릴 때부터 그래. 그래서 깡다구 없어요.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사랑이처럼만 살면 병 다 나요. 예. 네.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해요.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속에 이 잡념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그냥 알아요. 그걸 아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안다 그래? 눈치로 안다 그래. 그리고 뭐 또는 감을 잡는다. 이런 애매모호한 말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 여기 우리가 안개,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이걸 안개로 표현하고 이게 이제 움직이는 안개지, 그렇죠? 그리고 안개도 여러 종류의 안개, 뭐 짙은 안개가 있고 뭐 이제 그렇죠. 근데 그 우리들의 분위기가 우리 몸에 실제로 과학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야. 자, 우리 몸을 지배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뭐예요? 전기예요, 전기. 그래서 여러분 몸에 전기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여러분 몸 안에 전기 꺼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래서 알고 보면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 우리 인간도 알고 보면 전기 제품입니다. 예, 네, 전자 제품도 똑같아요. 전기 없어지면 죽어버려요. 자, 여러분. 제가 요즘 굉장히 행복해요. 뉴스타트를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이제 자기는 집도 줄여야 되겠고 이제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 오디오 시스템. 예. 그것도 이 덩치가 너무 크고 뭐 스피커가 뭐 이만하고 또 뭐 앰프도 크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혹시 원하면 주시겠대요. 그 제가 막 늘름 받았죠. 그래서 딱 장치를 해놓고 소리가 끝내줍니다. 아시겠죠? 어?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제 중고는 중고인데 그래도 아주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소리의 질이 좋아야 되거든. 근데 소리의 질이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 결국 우리 고막에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우리 고막을 진동시켜요. 그렇죠? 왜 진동을 시켜요? 네? 소리가 에너지 아닙니까? 모든 에너지는 뭘로 이동을 해요? 네, 파동으로. 파동. 그래서 그 스피커에서 어떤 파동이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파동을 만들어서 스피커로 나가게 하느냐. 그게 이제 앰프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계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돼. 꼭 까다로운 여자 같아요.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돼. 조심 안 하다가 어떻게 하면 또 고장 나버려. 안에서 엉키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아주 이 파장을 자 파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 좋은 파장 그럼 어떤 파장이에요? 아 이런 파장이에요. 나쁜 파장 그럼 어떤 거예요? 이렇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파장 그러면 아라라라라라라 이런 거고 나쁜 파장은 뭐야? 이거요. 여러분 그 느껴요 안 느껴요? 왜 느껴? 왜 느끼냐면. 좋은 파장 제 몸 안에서 제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진선미의 생각, 아 사랑하고 용서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 몸을 흐르는 전자파가 있어. 그 전자파의 파장이 파동이 아주 좋은 파동이 돼. 그러면 유전자는 이 좋은 파동을 좋아. 네. 근데, 뭐 이러면, 여러분,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집니다. 그 악한, 그 소리에도 악한 소리가 있고, 선한 소리가 있고, 아름다운 소리가 있고, 더러운 소리가 있고. 예. 네. 그래서 그런, 거기서 있는 힘, 그게 중요하다며. 거기서 우리가 얻는 힘. 예. 네. 제가 뉴 스타트를 지금 이렇게 오래 해도 오늘 이 시작하는 강의는 처음 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게 다 그 오디오 시스템을 선물 받고 지금 나오는 영감제. 왜냐면은 그 오디오 켜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이야, 확실히 소리가 다르구나. 응? 너무너무 좋구나. 응. 그거를 제가 느끼고, 그러니까 그 음파가 와서, 그렇죠? 그 이제 스피커에서 나오는 좋은 소리 그 음파가 와서 내 귀, 고막에, 고막을 진동을 시켜.
진동시키면 좋은 파동에 의해서 진동시키면 내 몸에 흐르는 전기의 파동도 어떻게 좋은 파동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야, 좋은 게 좋구나 역시. 좋은 게 좋구나. 와, 그게 뭐 다 뭐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막 뒤에 막 케이블이 막 이래요. 케이블이 싸구려 케이블이면 이 파동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걸 막 다 이 케이블 이 전선 하나도 뭐 수십만 원, 등급은 백만 원, 이백만 원. 저도 그런 거 하나 가지기를 소원을 했는데 형편이 아직도 아직 그런데 막 이제 대박이 났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제 이 몸에 흐르는 전자파가 아주 좋은 전자파.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파동을 알파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잡스러운 파동을 베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 안에 좋은 파동이 열려야 돼요. 알파파가. 그러면은 그게 생기가 난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현미밥 먹고 건강식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도 이 여러분은 몸을 흐르는 몸 안에 기, 몸 안에 세포 안에 분위기 이것이 정말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변하지 않으면 이게 참 회복이 물론 잡념에 사로잡혀서 잡념에 시달리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미밥 먹고 건강식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정도가 한계가 있어요. 그 어떤 한계선을 넘어가진 못해요. 그런데 한계선을 막 폭발적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와 하는 여러분의 그 내면의 그 기운 생기가 넘치기 시작한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오디오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그 동안에 또 이제 우리가 휴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며칠 동안 그냥 그 음악에 파묻혀 있었어. 그럼 이제 어떤 분이 방문을 왔어요. 박사님 요새 분위기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왜 그 사람이 알아요? 제 몸에 무슨 파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파파가. 그러면 그 알파파라는 것이 바로 내 몸을 흐르는 전류의 파동의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그거를 생체 전자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도 생체 전자파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선미의 생각, 사랑의 생각 이거를 하면 이게 알파파가 돼.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산을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뉴스타트 하면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죽으나 사나 운동을 해야지. 이거 진선미하고 거리가 좀 돼, 있단 말이야. 봄이 와서 그렇죠. 새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고 와 설악산이 막 생기가 넘쳐 지금.
그렇죠? 그런 생기를 보라, 생기를 느끼라, 이거지. 그 아름다움을 느끼라는 거지. 그 생동감을 느끼라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해요. 알파파로 변하면 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자연 치유력, 곧 생기로서 여러분을 치유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몸 안에, 여러분 세포 안에 그 분위기를 향상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아주 작정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그 세포 안의 분위기, 몸 안의 분위기의 그 기운, 그 기분을 좋은 기분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이론만 알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구나. 말 되네. 그래봐야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와, 그러네. 그러고 보니 내가 내 세포 안에 분위기를 너무 어떻게 나쁜 기분으로, 그렇죠? 잡념으로 이 생체 전자파를 항상 무슨 파로 만들고 있었구만? 베타파로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내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뭐예요?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몸 안의 분위기를 바꿔야죠. 그렇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박수를 쳐야 된다니까, 박수를.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행동으로 이제 분위기를 쇄신하자. 이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내 마음속의 분위기, 내 몸 세포 안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알겠다. 참 강의 좋네. 공부 많이 했다. 이래봐야 여러분의 유전자 영향을 안 미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었으면 뭘 받아야 돼? 힘을 받아. 힘을 받았으면 그 힘을 받은 뭐예요? 반응을 몸으로, 실제 행동으로 하면 여러분의 분위기가, 몸 안의 분위기가 더 확 좋아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그래서 그래서 박수도 좋지만은 안 치는 것보다 치는 게 더 좋고, 그렇죠? 그래서 치면서 어떻게? 그래서 안 치는 사람은요 유전자가 캐칠랑 말랑 칠랑 말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암에 걸리면 좀 이게 암에 눌려가지고 약간의 우울증이 와 있어.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이 어색해져 버려.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눌림, 그 암의 나쁜 기운에 눌린 거야. 그것을 우리가 사망의 기운이라고 그래. 그거를 어떻게 해? 이게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구나. 내가 이 사망의 기운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구나. 나는 이 사망의 기운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의 박수를 치더라도 어떻게 쳐야 돼? 세게 치고. 네.
그건 여러분 자신의 유전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게 치고 그다음에 박수뿐만 아니라 뭐가 함께 나와야 돼요? 함성이 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요. 분위기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저 내가 나쁜 기운에 눌려 있는데 그 거기서 에이, 그 맛있는 고기도 못 먹고 이거 완전히 눌려 있는 거야. 그러면 뉴스타트의 그 힘이 없는 뉴스타트, 그걸 생기가 없는 뉴스타트, 따분한 뉴스타트가 되면 여러분 발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좋아지겠죠. 그러나 이 힘을 같이 여러분이 받으시면 유전자는 그 기다렸던 그 생기가 자연 치유력이 그렇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정말 모든 것을 진실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모든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러분, 여러분이 돼가지고 이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몸 안에 마음의 그 내면의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